청양고추, 청고추를 이용해서 오늘은 깻잎 장아찌를 담가 놓을 건데요. 이 깻잎 장아찌가 담가 놓으면 밑반찬으로는 아주 끝내줘요. 그리고 이 깻잎은 노지 깻잎이에요. 그래서 향이 아주 짙어요. 이런 걸 가지고 깻잎을 장아찌를 담그면 정말 맛있어요. 오늘 깻잎 장아찌 한번 맛나게 담아 볼게요. 양파 하나 간장 끓일 때 넣을게요. 청고추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. 이거 이렇게 쫑쫑 썰어주세요. 지금 끓이는 간장은요, 진간장 1리터, 매실액 1리터, 그리고 맛간장이라고도 하고 국간장이라고 하거든요. 시중에서 파는 거 그거 300ml, 그리고 식초 100ml, 설탕 종이컵으로 하나, 마늘 통마늘 종이컵으로 하나 넣으세요. 그리고 양파 하나, 이렇게 다 팔팔 끓이면 돼요. 간장 요 소스가 끓고 있어요. 그러면 한 2-3분만 더 끓인 다음에 불을 꺼주세요. 양파와 마늘을 넣고 끓였잖아요. 마늘은 놔두시고요. 양파는 건져내주세요. 지금 끓인 간장물은 제가 조금 식혔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한번 담가보세요. 뜨겁지 않을 정도, 그 정도 식혀주시면 되세요. 노지 깻잎은 이 정도만 식혀서 넣어주시면 되고, 만약에 하우스 깻잎을 이용하실 때는 이 간장 달인 물은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넣어주세요. 왜 그러냐면 하우스 깻잎은 깻잎이 여려요. 그래서 좀 식혀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. 이제 여기에 썰어놨던 고추 다 넣으세요. 간장 달인 물에 이 고추, 청양고추, 홍고추 넣으면 이 간장 달인물이 매콤해요. 그래서 깻잎 장아찌를 담그면 매콤한 맛이 배서 훨씬 더 맛있어요. 지금 이 노지 깻잎은 제가 500장, 한 550장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 담가놔야, 넉넉하게 담가놔야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어주세요. 반대로. 간장을 붓고 3일 정도 후에 요 채망으로 고추는 끓이지 마시고요. 간장 물만 뚝 달궈서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다시 부어주세요. 그래야지 오래오래 저장해두고 드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접시로 꾹 눌러서 얘가 들어갈 수 있게 한 몇 시간 지나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. 지금도 누르니까 바로바로 들어가죠. 이렇게 해서 밑반찬 깻잎 장아찌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. 깻잎 장아찌가 500장이 좀 넘거든요. 이게 후다닥 담가졌어요. 뭐 담근 것도 쉽지만 담가서 놔두시면 오랫동안 맛나게 드실 수 있으세요. 제 영상 보시고 꼭 깻잎 장아찌 담가보세요. 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. 자주자주 놀러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